레고랜드 위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집행부가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판단에 강원도의회가 강원중도개발공사인 GJC 관계자들을 따로 불러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관계자 5명이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실에 왔습니다. 의회에서는 경제건설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레고랜드 관련 의혹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3명의 상임위원장들은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최근 멀린사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투자 금액이 1,300억 원대인데 이는 지난해 12월 체결한 MDA 협약 시 투자 금액 2,600억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멀린이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에 요구하는 600억 원 지급 요구는 부당하고 전체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인 담보가 된다 그러면 그 30.8%에 대한 그 투자액만 현재에서 납부를 하면은 된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이제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멀린사와의 MDA 협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권한이 멀린에게만 있고 강원도에는 없다는 겁니다. 독소조항이라 쓰는 게 그 사업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그 멀린사한테만 주어졌기 때문에 그 협약이 도의회 동의를 얻어 통과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집행부가 도의회에 요구한 것은 예 혹은 아니오라는 선택지만 있고 수정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600억 원 일시 지급은 반드시 맞겠다는 도의회. 멀린과 STX건설, 현대건설과 일괄 협상을 진행 중인 강원도가 어떤 선택을 할지 레고랜드 사업의 최대 분수령이 될 다음 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